젊었을 때는 그까이 화장품 안 발라도 된다고 하지만 중년이 되면요, 안 바르면요, 다 검버섯돼요. 정말 온몸에 이 색소가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중관리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백 토너 만들기, 미백 에센스 만들기, 미백 크림 만들기, 화장품 바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3일에 한번 관리, 3개월 동안 집중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화이트닝은요, 진피로 침착되기 전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부를 재생시켜서 밀어 올려 탄약시켜야 하거든요.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염증 수치가 되게 높아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멜라닌 색소들이 진피에 많이 발생이 돼서 진피형 색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병원에서 제거해 해야 돼요. 아로마테라피로 검어지기 전에 밀어서 떠나보내게 하는 방법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넘으신 분들에게 꼭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 위치아시스테트 100ml. 위치아시스테트는 천연 추출물이에요. 뭐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계면활성제 많이 넣고 인공양, 인공색소 막 넣은 것들 우리 못 쓰잖아요.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들 찝찝해서 못 쓰잖아요. 근데 요 위치아시스테트는 색소도 안 넣고요. 인공양 안 넣었어요. 에센셜 오일 넣으시면 너무 좋아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추출물 100ml에 클라리세이지 두 방울, 패티그레인 두 방울, 네롤리 두 방울, 로즈워터 200분의 1 방울만 넣으시면 돼요. 200분의 1 방울이요? 뭐냐고요? 예를 들면 10ml 공병에 호박골든이에요. 10ml 담았어요. 아로마 전용 드롭 공병에 로즈워터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만 해도 만 원이에요. 한 방울만 넣을게. 한 방울 나와라. 똑 됐어요. 아, 이제 201방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 속에 드롭이 여기 하얀 드롭 보이시죠? 얘를 이제 꼭 잠그면 또닥 소리가 나면 잠겨진 거예요. 또닥 소리 났어요. 그리고 잘 흔들어서 흔들어서 요거 한 방울 극미량 200분의 1 방울은 뭐냐면 요거 한 방울만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위치아지 이스테트 여기에 로즈워터 한 방울 넣는다는 건 여기에 한 방울 넣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사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리세이지, 패티그레인, 네롤린 두 방울씩 넣고 로즈워터는 200분의 1 방울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에센스 만들기 처방전인데요. 사진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로즈잎 10ml, 이브닝 프라임 로즈 10ml, 스윗알몬드 10ml가 30ml 공병이잖아요. 30ml에 클라리세이지 두 방울, 패티그레인 두 방울, 네롤리 두 방울, 로즈오또 원액 그대로 두 방울이에요. 여기는 오일에다 브랜딩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30ml에 에센셜 총 8방울 혼합해서 미백 에센스로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이고요. 아로니 매직크림 아시죠? 뭔지? 여기 있어요. 아로니 매직크림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와온. 요 매직크림은 비건이고 유기농이고 천연이에요.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한데요. 에센셜 오일을 넣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미백크림이 돼요. 보통 우리가 중년 넣으면 건조하잖아요. 아르간 1ml를 더 넣어주시면 그 건조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건조하시면 크림을 두번 바르시면 더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클라리세이즈 네 방울요. 패티그레인 네 방울. 네롤리 네 방울. 로즈오또는 원액 세 방울 해서 잘 혼합해서 크림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백 화장품 바르는 방법이에요. 골든타임이 몇 개월이죠? 3개월. 3개월 이내 동안 이 화장품을 쓰는 거예요. 먼저 세안하실 때는 약산성 폼클렌징을 추천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메이크업을 좀더 진하게 해요. 아이라인은 엄청 진하게 그려요. 마스카라 맺버리고 더 진해요. 속눈썹 붙이기 싫어서. 이것을 이 약산성 폼클렌징 두 번으로 다 깨끗하게 지워내요. 물론 스윗알몬드로 한번
한번 지우면 더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하시고 물기를 대충 닦고 바로 막 바짝 마른 상태에서 뭐 바르지 마시고 세안하고 물기가 있을 때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듯이 발라주세요. 아까 미백 토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미백 에센스 만들었죠. 한 스포이드에서 두 스포이드 충분히 손바닥에 덜어서 셀프 마사지 한 1분만 하세요. 다 흡수시키지 마시고요. 적당히 남겨두세요. 크림 발라야 되니까. 그리고 크림 콩알만큼 새끼손가락 첫째 마디 한 반 정도 그 정도 발라요. 그래서 남아있는 에센스와 함께 마사지하듯이 흡수시켜요. 셀프 마사지 하시고 한 10분 후에 건조하시면 영양크림 콩알만큼 한 번만 더 발라주시면 되세요. 쉽죠?